10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레이니어 그룹 홍성훈 회장님의 특강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회를 맡은 인재개발원의 김인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특강을 위해서 본교를 방문해 주신 홍성훈 회장님께 여기 모든 분들 대신해서 환영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학교 염재호 총장님이와 처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전임 총장님이신 이기수 총장님과 사모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강에 앞서서 내빈 여러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기수 총장님과 조효임 여사님 함께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병현 대외협력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기성 총무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김세용 관리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손님 네 분 오셨는데요. 함께 호명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선 한중화교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근수 한중경제협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최민식 더 에필라이트 이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진구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소개가 다소 늦었는데요. 인재개발원과 그리고 학생처 네, 지휘해주고 계신 이재학 학생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특강의 주인공이신 홍성훈 회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 회장님께서는 1974년 미국 LA 이민 후에 시애틀에서 햄버거를 판매하는 델리샵 운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에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시면서 모두 다 한 번쯤 들어봤을 홀리데이인, 그리고 베스트 웨스턴, 그리고 힐튼 리조트, 그리고 타미먼트 리조트 앤 컨퍼런스 센터 등 유수의 호텔 그리고 리조트를 인수 운영하셨고, 사회활동으로는 1998년부터 청소년 사랑 품앗이 운동본부 회장을 지내셨으며, 2010년 제9차 한인 한상대회, 세계 한상대회 대회장, 그리고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초대 대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아울러 내빈 여러분께서도 홍보자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1989년부터 현재까지 레이니어 그룹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롭먼트 회장으로 회사를 이끌고 계시면서 미국 한국 상공회의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등 한국과 미국에서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사업 진흥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홍 회장님의 삶에 스며있는 지혜와 덕목들을 접하는 뜻깊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특강과 더불어서 참여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강이 진행되는 가운데 궁금한 점들 생각해둔다면, 네, 특강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홍성훈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 목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뉴욕의 첫 날씨를 서울까지 모시고 와가지고요. 이해하십시오. 아, 오늘 그저 사회자께서 과분하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산 교포의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250만 우리 동포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고, 또 그분들이 현지인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정주국에서 아주 많은 역할들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작은 영혼들을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해서 이 타이틀을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려인, 고려대학교 동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몸소 배웠고 또 함께 일도 하고 또 아주 성공하신 분들이 중에 고려대학교 동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동문들이 전 세계 곳곳을 훌륭한 역할들을 잘 하고 있고 있고 또 믿기 때문에 제가 고대인 세상을 품다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마음에 들면 박수 한번 치셔야죠. 감사합니다. 불그리 고려대학교 영혼들이 전 세계 곳곳에 뿌리 내리는데 그 역할들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는 테이크오프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찬바람을 몰고 서울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본관에 도착하니까 어느 학교 교직원 부장님께서 아 회장님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가지고 아니 제가 그러면 사진이 늙어 보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국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민족의 자긍심과 영혼을 지켜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에 비해서 덜 연그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약속의 희망. 제가 그 한국을 떠난 전 40년 되는 동안 보니까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지켜줘야 할 작은 약속들 또 그 꿈들을 상실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호프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의 다리를 건너 가보고자 합니다. 이 다리가 그 훌륭한 다리가 아니돼서 미안한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 다양한 인연을 가지고 만나서 자기 인생살이를 꾸려가게 됩니다. 세상에 제일 먼저 마주치는 부모, 형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졸업하고 대학교 사회 나와가지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 인연을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큰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 인연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떠한 곳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인연은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순간순간이 이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함께하는 순간들을 엮어가면서 내 인생에 어떤 역할들이 맞을까? 라는 것도 저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롯데호텔 가서도 그 도어맨을 한번 했는데요. 제가 그 문을 잡고 있는데 한 10명이 지나가시면서 어느 한 사람도
고맙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문고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평범한 사회생활에 그 지켜야 할 그 예의인데도 그래서 제가 열몇 명이 줄줄이 지나가도록 문을 자꾸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것들마저 남에게 배려하는데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배려 자체가 어떤 형태인지 간에 작은 크든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곤 이끌 페어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존경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역할들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배려라는 어휘를 또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저 세 글자가 우리 인생사를 바꾸는데 가장 의미 있고 신중하고 깊이 있게 처리해야 할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내 인생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 스스로가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을 조급한 또 빠른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 쥐새끼 같은 표현을 가끔 하죠. 굉장히 범속한 표현이지만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그 빠르게 설득력이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기다릴 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어떤 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 스텝 백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살펴볼 수 있는 여유와 생각 거기에는 우리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적인 생각이 다시금 해볼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이 곁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지켜온 새 오후입니다. 인연, 배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꺼내면 어느 산사에서 돛 닦다가 실패해서 내려온 사람을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과 배려 그리고 기다림을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평소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생각하면서 되짚어보는 그런 오히려 한 번쯤 멀리서 온 14시간 비행기 타고 온 어느 그 제 동포가 이런 세 단어를 여러분 가슴에 뿌리고 가더라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리를 제가 그 어떤 컴퓨터에서 찾아냈는데요. 너무 제가 시골 다리 같아가지고 요새 신식 학생들한테 이 다리를 비치면 뭐라고 그럴까 생각했는데 보이시게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하고 동행을 합니다. 생각이 맞지 않을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틀려가지고 미국은 아주 아주 어린 나이부터 토론 문화가 무지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이 물컵을 하나 놓고도 몇 시간씩 토론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누구도 거기에 그다음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내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 함께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인색하고 여유가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다리 건널 때 잘못하면 물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면서 앞으로 가야 할 우리들의 남은 여정, 인생 또 되돌아보는 작은 시간들의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주 오래된 저 다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감의 다리를 한 30분, 40분을 함께 손잡고 건너갔으면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제 동포가 750만 명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740몇만 명이라고 애기업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저 맨 끝머리 제 위에 저 서두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한국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미국이라는 생소한 나라에서 언어와 문화 모든 갈등을 스쳐가면서 아주 아주 외롭고 고독한 순간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태어나게 한 조국에 대한 애국심,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은 오히려 더 깊게 온 걸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미국 애국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나는 한 어휘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마음을 다치고 지치고 얽힌 얘기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의 다리를 걸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호씨가 저도 민들레 하나의 호씨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부모님 손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하나에 나가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처럼 바람 부는데 아니면 정착하는 곳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민들레의 한 호씨의 저와 같은 동반자입니다. 단지 세월의 앞섬과 뒷섬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는 우리 제 동포가 750만 명이 있습니다. 조선 말조 궁핍과 부패한 관료들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과 조상의 산사를 내팽개치고 만주와 흑룡강, 러시아 곳곳으로 우리 선조들이 떠나가셨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더욱 살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중앙아시아와 만주로 흐트러진 우리 선대들이 수없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조국 독립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조국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 많이 직간접으로 기여를 하셨습니다. 일찍이는 4대, 중국 같은 경우는 일찍이는 4대, 현재는 3대 이런 그 후손들이 중국 곳곳에 산 220만 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1902년 미국의 갤럭시고 첫 번째 하와이 사탕수수 농업 이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은 상해 독립운동, 조국의 독립운동을 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극히 절약하면서 많은 돈들을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70년대 초, 80년대 우리 미주 동포가 가장 활발하게 해외로 미국으로 이주한 시기였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220만 명인데 그 비거주자까지 합치면 보통 한 250만 명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그 제 동포들은 직장 생활보다는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택하셨습니다. 아주 성공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정주국에서 크게 활발하게 정주국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며칠 전에 지난달 25일부터 경상남도 창원에서 세계 한인 상공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4,470명이 전 세계에서 오셨는데 비행기를 44시간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저같이 14시간 타고 온 사람도 있고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5~6시간 타고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한상대 전 세계에 흩어진 기업인들이 조국의 중소기업인들과 연계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인연의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과정들을 연계가 돼서 그분들이 자리 잡는데 아주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경제적인 지난 2010년도 세계 한상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을 때 그 제가 대회장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 사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유복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짧게 언급하고 한국전쟁 67년을 되돌아보는 또 배려, 고마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평통회장을 할 때에 한국 참전비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건립비는 워싱턴주 주청사가 있는 올림피아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비입니다. 이 참전비 제막식을 할 때에 어느 분이 연단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마디가 I hate Korea and Korean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분이 아픈 가족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엄마 뱃속 8달 됐을 때에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파견돼서 시신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기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자전거를 배울 때 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고 보이스카우트 캠프에서 아버지와 잠잘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성장하면서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한국이라는 어디 있는 나라도 모르고 왜 가야 할 이유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는 딱 한 가지 조국의 정부의 명령으로 한국에 와서 산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편에 보면 그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전부 있습니다. 아침에 자기 아버지 성함에 손을 얹어놓고 오늘 이후로는 한국인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손바닥이 아프도록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에서는 4만 3천 명이 한국전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보다 더 어린 사람도 있을 거고 더 계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저는 그 유복자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나는 그렇게 이렇게 컸다 손 치더라도 우리 어머니 40년, 50년의 삶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나 하나 바라고 사는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참전비는 여러분이 언젠가 뉴욕에 오시면 키사나 파크, 한국인이 우리 교포가 제일 많이 사는 플러싱에 있는 공원입니다. 저 키사나 파크 한국 참전비를 건립을 하는데
매칭 펀드, 그러니까 미국에서 10만 달러를 만들어, 예를 드는 겁니다. 10만 달러를 만들어주면 우리 동포사에서 10만 달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모두 그 87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43만 달러는 반은 벌써 준비가 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우리 동포사회 본국 정부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있을 때 제가 실명을 겸허해야 했습니다. 당시 뉴욕 총영이던 문봉주 대사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방치된 한국 참전비를 금년 10월까지 완공이나 그 도네이션이 레이징이 안 되면 한국 참전비는 뉴욕주에서 앞으로는 건립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빌이 10월 30일 데드라인이. 그래서 제가 백지수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뉴욕에 가시면 한국 참전비가 완공이 됐습니다. 저것 하나 완공됨으로 인해서 뉴욕 전체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유가족, 친지 모두가 아, 한국이 의리가 있는 나라였구나. 우리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좋은 촉매제 역할한 그런 한국 참전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품앗이 운동본부 H2O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들 1년에 4개 큰 행사를 합니다. 매년 5월에 국회 잔디광장 대통령 취임하신 거기에서 동심 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아기들, 요새 젊은 분들 이혼하시면서 아기들 할머니 편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 아기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아원에 계신 분들, 오지 낙도에 계신 분들 하게 되면 저희들의 행사가 15,000명, 2만 명이 전국에서 모입니다. 그 중에 그 동심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약 700명에서 1,000명의 발렌티어들이 저희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학생들이 한국에 그 미국에 와서 한국 참전비에 참전하셨던 분들의 그 세족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보통 85, 85, 87, 90 이렇게 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도 당신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아기들이 함께 봉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워싱턴주의 한국 참전비를 참관하고 워싱턴주는 우리 교포 중에 한 분이 워싱턴주 주 상원 부의장이신 폴신 신호범 씨 막 기억에 많이 나실 겁니다. 폴신께서 상원 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워싱턴주에서 다양한 그 한국 참전비 생존에 계신 분들 행사를 했습니다. 폴신은 한국 전쟁 당시 고아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로서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오늘 절망에서 희망이라는 한 부제입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서울역에서 깡통 울고 밥도 먹던 그 고아가 미국에 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PhD를 해서 한국학 세계사를 강의하면서 워싱턴주 하원 상원 상원 부의장으로서 리타이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H2O 품앗이 운동본부에서 5월에 동심 한마당, 6월에 전쟁기념관에서 땡큐 프롬 코리아 전 세계
6.25 참전 당시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들 가족 생존해 계신 분들을 감사 편지를 전국의 중고등 학생들이 참여해서 편지를 써서 주한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 현지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연결을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학교 밖 행사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은 고아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그 다음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무 대책 없이 고아원에서 전부 내보냅니다. 거기에서 모심 애들은 괜찮은데 여자 애기들은 한 번쯤은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2박 3일 행사를 같이 그 고아원 애기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훗날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함께 그 저희들과 동참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다문화 가족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작년, 저자작년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하신 첫 번째 아들이 대한민국 군인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25만 가족이 외국 그 분들이 한국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아기 낳고 정주하고 가족과 사회로 해서 생활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그 한 사람의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 한국 언어가 미숙하고 한국 역사에 미숙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배운 우리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충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750만 명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타 민족을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함께 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여러분들과 공감의 다리 이제 그 중간 좀 건너와서 미국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홍 회장이 제가 어떻게 미국 생활에서 정주를 하면서 했을까 하는 걸 제가 한번 지금 저희들은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 은행 리졸트 그 다음에 상하수도 퍼블릭 유틸리티 컴퍼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에서 메이저 프랜차이즈를 힐튼, 그 다음에 할로데인, 퀄리티인, 그 다음에 그 미국 뉴욕에서 가까운데요. 2350에이커, 그러니까 여의도에 한 6배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유틸리티 컴퍼니 상하수도 회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250만 갈롱 드링크와터를 서플라이하고 우리가 250만 갈롱을 리사이클링을 합니다. 저런 과정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통 얼마 전에 제가 광화문에 가니까 그 양키 고음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거 할 때 백인들이 홍 머스트 고 행홍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뭐 출근할 때 벽에 써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미국인 직원 스태프들하고 회의를 할 때 끝까지 웃음을 유지하면서 해야 돼요.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돗닦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저 힐튼은 전 세계에서 디트로이트 공항 앞에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힐튼 프랜차이즈, 힐튼 스윗 프랜차이즈 1호였습니다. 저희들이 힐튼 할로데인 퀄리티 인베스트 할 때 저희 회사는 제가 일복이 많아가지고 한 번도 잘 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망하고 문 닫고. 고맙게도 저는 그것을 다 성공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연, 배려, 그리고 기다림. 한국에서는 새로운 그 경영주가 바뀌면 그 직원들을 내보내는 게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첫째, 그럴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지금까지 제일 오래 일한 사람은 저하고 29년 현재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금년 2017년 12월 되면 20년 일하신 분이 27분 되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연세가 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고 일한 분이 계실 텐데 그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이 중심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는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1970년도 자원에서 제가 한국 월남 전쟁에 갔다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터를 안 가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전 제가 자원에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국군묘지를 갈 수 있는 참전 유공자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국가보훈처에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당신은 국가보훈법 몇 조에 의해서 그런 이러이러한 그 특혜를 본국 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국군묘지에 갈 수 있다는 거였었어요. 그걸 받고 제가 아 조국이 40년 전에 떠난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주 작은 인연의 끈들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새 기사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같이 횡령과 배임, 사기가 아주 온 지면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맑고 따뜻한 얘기가 없어요. 이 기사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타미먼트가 2350에 있고 여의도에 6배, 제가 6750동 건축 허가를 카운티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2000동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제 얼굴이 막리라는 사람 같지 않아요? 저를 좀 범석한 표현을 주면 저를 노가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작은 교회 전도사나 아니면 그 대학교 좀 올린 것 같은데 대학교 교수를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 나를 끊임없이 다듬었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내 소리가 들릴 것은 이 한 작은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소리 지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지만 이민자의 역할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직원들을 단 한 번도 우리 종업원입니다. She's my employee.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She's my loyal partner. 685명의 직원이 다 제 파트너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힘이 없으면, 그들의 헌신이 없으면 내가 그 사회의 존재의 테리토리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다 혼자 해야 돼요. 심지어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린 분들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내 혼자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직원 한 분 한 분이 저의 길고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용케 당한 걸 한번 얘기를 할까요? 여담으로. 이제 곧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포크립으로 큰 상자를 제 사무실에 이렇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웬 거야? 그랬더니 이거 너한테 선물 주는 거래. 박스를 뜯고 박스를 뜯고 제일 보니까 커피컵 반짝짜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커피컵이 반쪽이야? 너가 하루에 마시는 게 커피 반잔이잖아. 제가 그 커피잔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인연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만날지 모릅니다. 그 작은 인연을 큰 인연으로 오래 가는 것은 모두 내 몫이라는 겁니다. 좀 한국처럼 거친 말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도 경어를 쓰는 데가 드물은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 다 가까운 종사원들한테 뭐 쉽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물장 갖다 줄 때나 고맙습니다. 뭐 또 차가 좀 고맙습니다. 뭐 젓가락 감 고맙습니다를 몸에 배서 한 사람하고 그럼 금방 이 사람 촌 사람이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남을 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사회 곳곳에 정착 안주가 안 되면 우리 사회는 그 가치 대우를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배려라는 의미를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이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빚으면 황소도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세상을 살면서 빚을 지고 삽니다. 은행의 빚, 그 다음에 친구의 사채, 가까운 부모, 형제, 이 돈을 빌리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주 이 말을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가까운 분들, 멀리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고마움과 고마움을 나누는 가슴의 빚. 저는 살면서 세 가지의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빚을 안 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살이가 어떻게 빚 안 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 저분은 참 인덕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 사회에 많이 합니다. 그 인덕이 결과적으로는 가슴의 빚을 많이 지어주고 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말빛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정화, 그 어휘, 그 나눔을 각별히 진중하고 조심성 있게 해야지 너무 말을 쉽게 해버리면 세상에 안, 하여튼 서울에 오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빛은 각별히 우리가 상대와 나와 이루는 그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그 존경이 배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빚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죄송한 표현인데 저희 회사는 빚이 없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저를 보면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서울처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미국처럼 신용사회가 발달한 곳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빚이 많게 되면 은행빚이 많게 되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업앤다운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돈빛은 가급적 안 지고 살아야지 기업을 지키는 데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빚을 덜 지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인 하는 얘기인데요. 오래전에 12년 전에 제가 사업 욕심이 많아가지고 미 국무성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벨리자라는 나라에 카지노 호텔과 그 다음에 텍스 프리전 지역을 설치하고 대형 크루즈 선박이 육지에 접안을 못해서 접안 시설을 하는 걸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지를 나갔다가 제가 저희 집사람을 잃어버릴 만큼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현지에서 그 차가 그 이렇게 굴르면서 저희 집사람이 기억력과 미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참담했던 심정과 현지에서 그 유일하게 미국으로 운송하는 길이 그 의무 비행기, 병원 시설이 완벽하게 된 비행기를 찾았는데 딱 한 대가 덴버에 있었어요. 그 비행기를 차터해가지고 저희들 집사람을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12년 동안 미국 의사들이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 1개월 20 오늘이 7일째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전 세계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집에 우한이 있으니까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년 1개월 동안을 제가 회사에 손을 놨더라도 훌륭한 제가 믿었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 회사가 쉐킹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한 여자에 대한 약속을 지켰고 저희들 직원들은 나한테 자기들을 믿어준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덕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매년 60명에서 68명의 그 전 세계 인턴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서 8명에서 12명이 매년 저희 고향 충청북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 명씩 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저는 한국이 많이 지난 4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750만 제 동포가 있는 곳이 세계 4대 열강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입니다. 이것만 이런 그 우리 선조들이 전 세계가 자리 잡은 나라가 열강이 4개 열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이 나라에서 안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전경련 특강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960년도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애국 이민을 선별하고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해외동포가 천만 명이 되지 않았겠냐. 해외동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산, 땅, 돈, 예금 이런 것들을 역산해보면 이 돈은 천문학적인 자산입니다. 그 돈들이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없지만 대한민국 영토의 확장이고 경제 영토의 저변 확대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날 고려인이 고대인이
여기에서만 안, 안암골에서만 계시지 말고 훌륭하게 졸업을 하셔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부딪혀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배도 고파보고 이것을 극복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조국에 여러분들이 크게 일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남미, 아프리카 정말 블루오션입니다. 동남아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애국에 나가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화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돗닦느라고 기다리다 보면은 곱고 맑은 얼굴이 되실 겁니다. 저는 확실히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작은 나라 조국의 정은 두시되 여러분들의 꿈은 전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나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성공의 신호를 보내주시는 젊고 패기 있는 고대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홍 회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두 명 정도 학생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실까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의공학부 김선혁입니다. 그 강연에서 파트너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파트너를 정하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희 회사는요 파트너가 한 명도 없고 종업원이 제 파트너입니다. 출자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우리는 그 가장 고감수를 택해가지고 고수익을 취하는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을 택해가지고 그 가치를 10배, 20배로 이렇게 늘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파트너 하겠다는 사람이 좀 서울말로 뻥을 좀 보태면 줄을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파트너를 택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남학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번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김민규입니다. 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그 후회됐던 순간 그리고 앞으로 회장님의 목표가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한 번도 안 된다거나 후회된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를 제가 저희 집사람을 벨리제에 갈 때 제가 권유를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강권하다시피 그 벨리제의 그 사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제 집사람이 그렇게 그 초중상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딱 후회를 하면서 12년 1개월을 집사람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어떤 일을 하겠냐고 저한테 물으셨죠? 저 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 세계적인 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님 작품을 제일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백남준 작품이 금년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그 맨스타디움에 저희들이 그 전시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작품은 1월 18일부터 상해 그 하우 미술관에서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중한 또 저희들이 그 대한민국 그 일제 두 번째 총독 하세가와가 우리를
대한민국을 정부 지배하고 있을 때에 가장 악독하게 했던 총독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의 그 저 백두산에서 또 그 가장 기가 센 데마다 쇠말뚝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운이 좋았던 데에 있는 그 집안의 그 상석 이런 그 비석들을 강탈하간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분의 작품들을 저희들이 외국에서 전부 사모아가지고 언젠가는 조국에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은 꿈입니다.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더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유 학생. 제가 이민 가방 들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는 1970년도에 아무도 월남을 자원 안 할 때 전쟁이 가장 심할 때잖아요. 제가 자원해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몰랐어요. 제가 월남에서 편지 써가지고 뒤늦게 편지 받아보고 가르셨거든요. 저는 월남이나 전쟁터나 어느 곳에 아까 제가 그 한 내 중에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어느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쟁터에 가서도 그렇고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계획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조국에 후를 털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젊은 용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 총장님 뵈실 때 저하고 이 고려대학교하고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의 그 위수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고려대학교 운동장에 군인이 천막 지고 쭉 있었고 그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교수분이 그 이문영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노동문제연구소를 소장을 맡으셨고 그 다음에 어윤대 교수님들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의 지성과 그 다음에 그 저항의 그 학자로서 그 모든 분들의 탄압과 억압을 받으면서도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그 수료를 했고 또 여기 앞에 계시는 그 우리 이기수 총장님께서는 제가 뉴욕의 미 동부에 우리 성공한 기업인들이 모이는 신한 소사이티가 있습니다. 보통 에버리지 우저에 대한 2억 달러씩 하시는데 그때 제가 바쁘신 총장님을 모시고서 특별 우리가 그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총장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인들의 힘들이 그 받침목들이 언젠가는 여러 고대인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되셨습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강연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